빨간공을 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. 자, 끌어치기를 시도합니다. 자, 힘이 과연? 그런데 가는데요. 각도가 지금 와 성공입니다. 정말 대단하네요. 네, 정말 고상훈 선수의 그 회전력과 파워 이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에요. 아 정말 대단한 득점을 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또산 넘어 산이라고 또한번 풀어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요. 좀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. 자, 가까운 위치에서. 평범한 스트로크가 과연 가능할까요? 아, 지금 잘했는데요, 컨트롤. 회전은 옆돌리기로 네, 됐어요. 성공입니다. 알수 없는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고상훈 선수입니다. 에버리지가 높진 않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력을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, 지금. 여기서가 이제 승부처가 될것 같은데 13대 11.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. 자, 티 빼고 넣어치기. 원뱅크 넣어치기 적중. 아,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장면들을 연속 보여주고 있네요. 저 공이 회전을 뺐다 하더라도 앞공을 조금 두껍게 치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회전이 생기면서 퍼지는 그런 각이고. 근데 지금 절묘하게 얇게 맞춰서 마치 그 원쿠션 위치에서 뒤돌리기를 치는 것처럼 얇게 툭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어요.